과거엔 못이 쉽게 녹이 슬어 사용하기 힘들었다면은 최근엔 부식에 강한 못이 나와 한옥 건축을 더욱 쉽게 도와줍니다.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나 했는데. 에이, 저기 질풍이씨. 아, 움직였잖아. 그래. 나 맞춰봐. 아이고, 이런. 아까 맞춰둔 벽체가 살짝 삐뚤어졌습니다. 나무매로 바로 잡아보는데요. 뒤쪽, 뒤쪽. 어쨌든 선을 맞춰. 됐어. 저 한 번 더. 한 번 더. 됐어. 이제 끝났을까요? 15mm. 15mm, 5mm 집어넣어. 조금만 젖혀봐. 3mm 움직이 있으면 들어간다. 자세가 안 나와가지고. 아이, 그 3mm 움직이 있으면 들어간다고. 조금만 젖혀봐. 아이고, 조금만 더 쳐보라네요. 다시 매질이 이어집니다. 이번엔 끝났을까요? 형님! 다른 작업자가 이어봤습니다. 아직도 전통매가 유용하게 쓰이네요. 참나무 뭐 두껍거나 무거운 나무가 좋기는 한데, 매질할 때는 좋기는 한데 얘보다 더 강하면은 잘못 썼을 경우에 예, 큰일 나죠. 그러면 이제 매쳐봐봐. 가도. 마치 블럭을 조립하듯 이어지는 벽체 작업. 그 밑에부터 좋아. 작업이 진행될수록 점점 높아지는 긴장도. 벽체 사이가 좁아질수록 조립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여기만 봐. 여기만 붙이면 돼, 일단. 요 끝하고 요 끝하고 딱 서로 부딪히게 놔둬. 사장님, 여기 체결해요. 아, 잠깐 기다려. 거기 말고, 가운데 말고 위에서 이쪽으로 하나 찔러서. 그래, 땡기. 됐어. 네. 아까 내 말대로 붙지? 네. 그지? 됐어. 됐어. 저거 이거 가만히 있어봐. 저거 다시 걸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거는. 그러면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까 여기다가 붙이라 해야지. 오늘도 이어지는 깐깐한 대표님의 세세한 현장 지시. 평소에는 굉장히 자상하고 좋은데 작업만 시작하면 그냥 돌변해버려. 작업 시간에는 이 순간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니까. 일을 하실 때 처음 생각이랑 다르게 하는 걸 좀 싫어하세요. 사람은 좀 힘들죠. 힘들어지더라도 누가 한 사람이 중심을 잡아서 끝까지 일을 해나가는 게 뭐 일하는 방식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순서를 지키는 게 전 낫다고 봅니다.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시자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각각의 의견대로 이래 가면은 그냥 배가 안 가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만은 없어요, 그렇게 좀 강하게 하시면. 아, 이제 그거 매일 해보면 알거든요. 그 말이 맞다는 거. 그 지시하는 사람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대표님의 눈은 작업 현장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전통 한옥이 수만 번의 나무 매질로 지어졌다면 모듈러 한옥은 수만 번의 전동 드릴로 지어집니다. 아이씨, 우회는 우회가 해결해. 아유. 아유, 지쳤어, 이제. 힘이 다 빠졌어.
수백 개의 못질과 대표님의 잔소리로 하루 만에 벽체 조립이 끝났습니다. 시간 조금 더 일찍 끝내서 오늘 직원들하고 회식하려고 했는데 지금 빨리 가야죠. 회식을. 베테랑 목수도 이제 겨우 연장을 내려놓네요. 아, 이게 연장이 무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렌치가 무거우니까 저녁에 잠잘 때니 팔이 저려. 얼얼하고. 이거 하면 다리도 지나가지고 밤에 막 놀랜다니까요. 잠자다가 비명 질러 우리는. 으악! 아이고, 손이 많이 저린가 봅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 되면 또 괜찮아져요.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리는 사람들. 하루의 피곤을 음료수 한 모금에 씻어냅니다. 작업하실 때는 뭐 이온음료나 뭐 물을 제일 많이 드시겠어요? 네, 물을 하루에 한 2리터, 3리터 먹는데 오늘 물이 다 떨어졌어요. 마실 시간도 없어요? 마실 시간도 없어 오늘은. 이 현장에서 조립 딱 제작 들어가면 시간이 진짜 분초도 없어요. 와. 힘들어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 바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무집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꿈을 꾸고 있어 지금. 나한테 매일 나무집 지어달래. 하루 지어달래. 집사람이 심장이 안 좋거든. 그래서 숨쉬기가 곤란한데 나무 냄새, 흙 냄새 맡으면 살아나. 왜 희한해요. 그냥 활짝 펴. 네.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모듈러 한옥 조립 작업을 시작한 지 3일째. 오늘 하루도 힘찬 드릴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까요? 저희가 이 도리보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붕 올릴 거고, 지붕 올리고 나면은 거의 집이 다 짜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붕 모듈인데요. 지붕 하나의 무게는 무려 500kg.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기에 작업자에게 긴장은 필수입니다. 서! 옆에서 너무 깍붙이려 하지 마. 자, 됐지? 무거운 지붕을 오차 없이 놓기 위해선 작업자들 사이에 합이 맞아야 합니다. 이거 풀어줄 테니까 고개만 살짝 들어서 옆을 살짝 찡. 특히 석간의 사이가 균일해 보이게 만든 이 틈 사이 간격을 잘 맞춰야 한다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고도로 정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자신 있게 작업에 나섰는데요. 자, 밑에 좀 잡고 있어. 찍어, 바로. 아니, 찍어서 절로 밀어라. 절로 밀면 올라갈 거야, 이거. 같이 밀어야 돼. 하나. 아, 저쪽으로? 아니, 그쪽으로 다 밀려서. 일로 가라고. 동호! 또 말 안 듣는다. 오른쪽이요. 이거 위로. 야, 멈춰라면 멈춰야지. 다시 또 이쪽을, 다시 다, 두 개를 다 이쪽을 밀어야 되잖아, 지금. 아이고. 대표님 호통에 그만 머쓱해집니다. 야, 멈춰라면 멈춰. 이걸 또 당겨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두 개 다 밀려가 버렸잖아. 또 지시하는 사람은 지시한 대로 혼자서 마음대로 하면 일이 되겠나? 자, 혼자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딱 멈춰 하면 멈춰. 순식간에 얼어붙은 현장 분위기. 하지만 대표님에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제 위험해서 그렇죠. 워낙 무거운 물체들이 위에서 저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낙상사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사고들은 대부분 우왕좌왕할 때 일어나요. 제가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안전이죠. 하나, 둘, 하나, 둘,
어느새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입니다. 하나, 둘. 얼마나 떠요? 살짝. 오케이. 이렇게 총 12개의 지붕 모듈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드디어 지붕 작업 완료. 종이로 딴 거. 됐어. 됐다. 잘 맞았다. 8.15 해방 이래로 제일 잘 맞았어. 그냥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죠. 하여튼 다 고생했다. 네. 힘 많이 썼다. 식사는 없어. 일반 한옥이었다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을 건축 과정. 그러나 모듈러 한옥에서는 단 3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작업 일주일째, 다시 찾은 모듈러 한옥 시공 현장. 오늘 작업은 바로 기와. 그런데 이 기와는 모양새가 특이하네요. 또 여러 개를 너끈히 들어올릴 정도로 가볍습니다. 기와는 이제 일반 우리가 전동 부은기하고 달리 돌가루하고 아스팔트하고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만든 그 기아인데, 일단 기아가 가볍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시공할 때 다 이게 나무의 핏으로 박아서 고정을 합니다. 이 계량 기화를 사용하면 공사 기간과 가격도 줄어든다는데요. 바람에 의한 날려갈 수 있는 태풍이 와서 날려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수명이 반년 구조로 깁니다. 전통 문양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살아있네요. 하지만 기와 위에서 방심은 금물. 아차하다 발이 미끄러져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아침에는 물기가 조금만 있어도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쭉쭉 미끄러져가지고 좀 10시 이후에 그때 올라와서 할 수 있죠. 아침에는 지붕에 올라오는 건 위험해서 안 돼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낙상사고. 마무리 작업을 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언뜻 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지금 여기에도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데요. 이게 이물질이 있으면 기와를 밟으면 그냥 사람이 미끄러져 버려. 낙상 사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무사히 끝난 기와 작업. 단 일주일 만에 한옥 모양새가 갖추어졌습니다. 갑자기 여기 집이 하나 한 열흘 상간에 집이 들어서가지고 주위 사람들 좀 안 그래도, 놀라시죠? 예, 안 그래도 지금 오늘도 오후에 뭐 뚝딱 해가지고 며칠 안 되니까 집이 하나 들어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한옥 선택을 어떻게 잘 하셨다라고 많이 지금 얘기를 들어요 지금. 안전사고 없이 또 큰 게 잘못된 거 없이 잘 이렇게 마무리될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거의, 이제는 거의 뭐 그런 변수 없이 거의 끝나가니까 또 이 현장은 또 이렇게 잘 끝나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통 한옥의 장점은 살리고 현대식 공법을 가미해 한옥 보급에 나선 모듈러 한옥. 그리고 조상의 숨결이 살아있는 한옥 건축의 맥을 이어가는 전통 한옥. 한옥을 사랑하는 이들의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